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대학교로 가보자. 대학교 믿어볼게 한번. 필터원 대학교로 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동입니다. 시즌 아니지. 무엇을 할 거냐면은 30초 후에 공개할게요. 전혀. 자, 일단 이번 판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증강체를 보고 결정할 거긴 한데, 이거 딱 지금 도전자 다 나와가지고 도전자 덱 하기 괜찮거든요? 잔혹한 계약으로 도전자 해도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는 게 나을 듯? 아니야. 정석으로 가겠어, 정석. 자, 이거를 한번 레벨업을 해주면은. 저기 겁나 강하죠? 일단 요즘 메타에서 가장 사기 챔피언이 피오라잖아요? 그래서 피오라 플러스 6도전자는 밸류가 낮기 때문에 4도전자로 가고, 4도전자에다가 이제 추가하는 형식으로 피오라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뭐, 데마시아도 있고, 이번 판에는 약간 아지를 추가하는 중국산 공략덱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챙길 거는 피오라 아이템인데, 뭐, 피오라는 거의 피바 거겔 고정이죠. 그래서 찬템을 나중에 퀸이랑 자르반 받아서 받아주면 되고요. 아하! 나머지는 템이 모두가 나와도 좋아. 왜냐면은 어떤 템이 나오더라도 소화 가능하거든. 방템 나오면 뭐 자르반 집어넣으면 되고, 뭐 아니면은 스태틱 같은 거나 뭐 슬큰지류 나오면 아지르나 아니면은 카이사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아이템 바리에이션이 너무 괜찮죠? 그래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아이템이든지. 근데 연승이 안된건 너무 아쉬워요. 근데 맨날 리롤 덱 하다가 이렇게 좀 운영 덱 하니까 더 게임이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운전자 팔렸다? 복원으로 갈까, 차라리? 자, 한번 레벨업해서, 뭐, 오입 하나 집어넣고, 복원, 카쇼페아를 집어넣고, 빌드업을 하도록 합시다. 진짜 그러니까, 슈리마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2성 찍으면은, 아이템 주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덱 하면 괜찮죠? 템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으니까. 야, 잔혹한 계약, 빡세다. 근데 긍정적인 소식, 잔혹한 계약이 도전자 쪽안 온다? 그러면은 도전자 쪽만 오지 마라, 제발 잔혹한 계약님. 오, 아이템 많다. 아이템 적다. 이러면은 초반에 조금 더 세게 가게, 효진도 좋지만 스태틱이 조금 더 초반에 세잖아요? 스태틱 써버리죠? 이거 나중에 아지레 짬뽕 추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가면은, 아, 이게 좀 초반에 트럭을 몰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성작이 하나도 안된 것도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랫 증강체라서 뭐 잔혹한 게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듯? 안 돼. 그렇지, 한번 버텼고. 아, 진짜 다 좋으니까, 피오라, 아, 저, 카시만 이성 붙어도 다 이기겠다, 진짜, 얘들아. 자, 이 덱이 또 핵심이 뭐냐. 무려 사코를 4개를 쓰잖아요? 자르반에다가, 카이사에다가, 아지르에다가 피오라까지. 그렇기 때문에 판도라 덱이 거기 S급 증강체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이렐리아가 없어. 눈물 난다. 이렐리아 판도라 덱에서 그럼 찾으러 간다. 이렐리아 어디 갔니? 이렐리아 나왔네.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나이스. 자, 모데카이저 굴려주도록 합시다, 판도라로. 진짜 1코가 진짜 오지게 안 붙긴 했다. 2성이 단한 개가 없냐? 솔직히 지금 빌드업 자체는, 구성 자체는 가장 베스트거든? 삼록서스 4도전자 빌드업이. 제발 하나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 갈리는 됐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나쁘진 않은데? 좋아요. 한번 이길 때마다 승률이 한 5%씩 오르는 중. 나이스. 판도라 덱 되겠네. 좋았어. 땡카이사 야미에. 어차피 갑옷은 거결이나 수맹 처리가 되죠. 자, 이러면 이거 하나 팔아주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서 살짝 리롤 쳐서 사코 챔피언 하나 정도 더 굴리는 거 맛있는데. 자, 이러면 복원은 카이사에 넣을 거고요. 스태틱은 좀 아끼죠. 스태틱은 카이사는 풀 캐리, 그러니까 스태틱은 약간 보조 용도잖아. 그래갖고 약간 쇼진이나 정손이나 방파제나 그런 식이 좋으니까 템 아끼자. 근데 이렐리아는 한턴 썼나? 뭐 한턴이라도 썼으면은 퇴근시키면은 뭐 나쁘지 않지. 한턴 썼으면 됐지 뭐. 아, 여기 실코 뽑았네.
솔직히 나는 지금부터는 운빨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무슨 운빨이냐면은 얼마나 내가 판도라 대기석으로 사코를 잘 뽑을 수 있을까에 그런 운빨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긴 하거든. 아, 나 라인 세다. 잔독한 계약한테 한 번씩 세게 맞는 거 살짝 닦고만 해. 자, 나와줘! 짜자잔! 그렇지. 다 뽑아버렸어, 고라파도. 너의 유통기한은 끝났다. 좋았어. 자, 요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서 찬템을 받아주는 게 맞겠죠? 피오라가. 자석 제거기 있으니까 채찍도 그냥 카이사에 집어 넣을게요. 저 역시 다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코를 4개 쓰니까 이거 얘기했나? 어쨌든 사코 삼성을 카이사던지 아니면 자르바디던지 피오라던지 아니면은 아지조던지 하나 나와서 우승하는 게 가장 베스트 그림이겠죠? 먼 친구 킹뿌진 않긴 한데 그렇게까지 굳이? 왜냐면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야! 야! 회복의 고 아니면 엄청나게 이론 효과인데 회복의 고 가지 안전하게 여기서 한번 칠레 땡겨주고 이룰 좀 많이 쳐야 돼요. 그냥 잠깐 갱플 쓰고 팔고 아지를. 오코는 판도라 굴리면은 찾을 게 하나밖에 없긴 해. 결국에 아트록스밖에 없거든. 뭐 아트록스라도 나와주면은 감지 덕지긴 하죠. 이제부터 단계는 사코이성 딱 하나 정도만 붙으면은 7렙에서 안정감 지리거든. 그래갖고 그거를 좀 목표로 계속 7렙 미롤 치거든. 하나만 사코로 바꾸고 피오라나 카이사라 바꾸고 리롤로 찾아버리기. 원래 8레벨에 아트록스 추가하면서 대기 완성이 끝나거든. 이러면은 아싸리 7렙에서 리롤 좀 많이 쳐가지고 좀 세주아니 같은 거 이성 찍어놔서 판도라로 굴려가지고 약간 큰 그림으로 덱 설계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덱 파워 믿고 약간 가는 것도 킹뿌지 않죠? 사코 많이 팔려 있으니까. 수맹을 하나 갑시다, 자르반. 오랜만입니다. 잘 사세요. 자, 카이사 나왔고요. 카이사 스태틱 뺄 필요 없죠? 나중에 카이사 3템 바꿀 때 아지르한테 바꾸면 되고요. 수맹을 하나 자르반을 써주고 넣다 빼서 자르 피오라가 찬템 받아주고 리로를 굴려서 퀸을 하나 찾아서 퀸 찾아주고 살짝 망깬 냄새 있고. 아, 망했는데? 많이 안 나왔는데? 이러면은 자석 제거기를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피오라 같은 거 이성 여기서 나왔을 때 쓰실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네. 하지만 제가 말했죠, 어차피 사코 삼성 많이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큰일 난 거는 맞긴 해. 지금 그래도 4연승 가져간다. 나이스. 그거는 진짜 내 역작이었어. 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 많아요. 여기 자르반이랑 아지를 좀 노리고 있고 약간 카이사가 빈집이려나? 근데 지금 당장에 야 피오라 2성 찍기마저도 버거우면은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지? 자, 이제 회복해고. 딸피가 몇 명이야. 아, 피오라 나왔고 자르반은 일단 킵해주고 이거 하나 굴리고요. 세주아니도 굴리고 태미. 아, 태미 또 노답이야. 방끝이 맞겠다. 피오라 막템은 거별 대신에 방끝으로 가고요. 오렐로까지 집어넣고 가죠. 태미 참말로 아쉽네. 아, 침장템을 내가 안 간 이유가 피오라가 회복의 구가 있어가지고 풀피가 금방 되다 보니까 회복의 구보다 회복의 구 때문에 그거 안 가긴 거긴 해요. 그 침장 아이템 뭐지? 피오라 하나 킵해주고 또 사코 굴려주고 다들 똑같은 마인드. 지금 사코 삼성만 그득그득 보는 사람들. 그냥 뭐냐면은 지금 피오라가 개사기여가지고 그냥 피오라 플러스 알파 조합이야. 지금은 뭐 아지르 대신에 실코 쓸 수도 있고 피오라 데마시아로 가도 되고 피오라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은 그 덱이 완성되는 느낌? 어그로 핑퐁도 되고 딜도 되고 피읍도 되고 하다보니까 완전 개사기긴 하죠. 이것도? 심지어 순간이동도 가능해 이 단계 덱? 맞아? 야, 피오라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삼성 탈이 약간 뚫기 약간 버겁긴 하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하지만 우승 플랜이 따로 있죠, 저희는. 이거는 용발 가져가자. 큰 그림의 용발. 자르반 용발 줘버리죠. 약간 갑조 없이 이긴다는 마인드? 결국에 내가 봤을 때 최종 빌런이 여기일 것 같거든? 그러면은 마딜이니까 혹시 모를 변수 위해서 용발 자르반을 해주고 한 번 더 쬐만 하죠? 이대로 가가지고. 아니면 뭐 쇼진 같은 거 넣었으면은 카이사 자석 찍어기로 빼고 아지레 스태팅 넣고 카이사에 쇼진 넣었을 텐데 그런 거 살짝 아쉽긴 해? 제발 자르반 공격기 까비에 카이사 안 들어간 거 아쉽고 짜자작 녹여주고 용발로 버텨주고 피오락 하나씩 정리해주고 회복해고 하나씩 정리해주고 피오라가 약한 거는 일단 CC에 가장 약하고 버틸만해요 카이사 데미지. 그 다음에 마나 채우면은 와 진짜 억지로 졌다. 가자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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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소해 이건. 너무 사소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자르반 삼성이나 아니면 피오라 삼성으로 우승하는 그림이 그냥 정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피오라 피오라 어! 피오라 떡떡떡 그냥 피오라 집어넣으면 우승이야 이 게임은. 오케이! 원래 이렇게 우승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기왕이면은 딱 기분 좋게 피오라 삼성까지 싹 나와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러면은 자르반이야 데미지가 800이야? 진짜 데미지 별로 안 되긴 한다. 수수 갈까요 수수? 근데 근본을 덤조 용발 못 참지. 만나면 뒤졌다. 여기서 이거 대신에 나서스를 쓰잖아. 그게 이제 7렙에서 조금 더 좋고 이제 아지르 템이 생기고 8렙에 간다고 하면 아트로스 추가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가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낫긴 하거든. 근데 뭐 이런들 저런들 우승하면 그만이긴 하지. 어? 뭐가 중요해. 든든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여기도 들어갔나요? 어? 8원도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가장 최신식 밸류 도전자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짠 따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